누군가의 운명을 읽고 안내하는 운명의 결정자 영매사. 그 갈림길에선 이들에게 명확한 길을 안내할 더 마스터 운명의 결정자들. 지금 나의 고통이 신의 선택인가 귀신의 장난인가. 지금 이 순간도 알 수 없는 증상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낼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길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선발된 최후의 한 분에게는 무료 신풋의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영매사들과 함께하는 더 마스터 운명의 결정자들. 고민의 기로에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누군가의 운명을 읽고 누군가의 운명을 점치는 자. 저는 천상에서. 천상에서? 하늘에서. 운명을 건 마지막 선택. 더 마스터. 최고의 마스터들이 선발하게 될 단 한 명의 새로운 영매사. 그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선발된 최후의 한 명에게는 전액 무료 신굿의 기회가 주어지는 더 마스터 운명의 결정자들. 더 마스터의 MC 눈꽃마녀. 영통관. 천지당 한시연. 용궁도령 최기태. 이들의 심사 기준은 무엇일까? 직성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인구 중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게 높냐 낮냐를 따져서 높으면은 우리 같은 이제 무당이 되는 거고 낮으면은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저분은 정말 신의 제자이길인가 안 그러면 빙의인가 이제 그런 게 보는 거는 그 사람의 행위와 행동하는 걸 말하는 행동 그걸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기술을 갖고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람의 이제 신도 연금하게 오셔야 되지만 인간의 영민함도 있어야 된다. 이제 돈 욕심을 너무 부릴 사람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인성을 본다는 거는 여러 선생님도 다 그렇게 보시듯이 인성을 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운명을 건 테스트가 지금 시작됩니다. 알 수 없는 존재의 괴롭힘.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바닥을 치는 인생.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어둠의 나날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운명의 줄타기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속 시원한 답을 내려주는 프로그램 더 마스터 운명의 결정자들. 2019년 마지막 신병 테스트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여재민 지원자. 꿈을 자주 꾸는데 뭐 보이는 꿈이 아니고 뭐 성실 죽여라 싸움 난다 뭐 아크릴 철장 낮은 천장에 아크릴 철장 조심해 이러면은 그 꿈을 꾸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싸움을 좀 크게 해서 경찰서도 가고 일하는 가게에서 손님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답답하고 또 어떤 사람 보면은 좀 울컥하는 것도 있고. 그 정도 수준이면 거의 무불통신인데. 자, 여기 계신 선생님 네 분한테 공수도 가요. 그냥 반짝반짝. 반짝반짝. 좋은 일 있어. 금은보화에 쌓인 것 같아요. 재물에 쌓인 것 같아요. 그래요? 고마워요. 털러 갈게. 그리고 그다음 우리 한시연 선생님. 따뜻해요. 되게 따뜻한데 차가운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럼 무섭지. 그냥 단단한 쇠? 단단한 쇠? 그냥 느낌이? 쇠. 쇠. 쇠다는 소린가? 그냥 단단한 쇠, 철 이런 느낌. 그냥 단단하다. 단단하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자민 씨는 9대 천문이 있어요. 맞아. 밑에 천문. 분리돈 성수, 외계돈 성수의 줄이 있고
자, 변방에 말 타고 달리시던 장군의 줄력이 있는 이북의 줄력이 조상이 있단 말이야. 본인한테는 왔으면 안 되는 부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어떤 부분? 왜냐하면 전쟁에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네. 눈에 보이는 거는 밖에 나가서 돌아가신 분이 전쟁에서 가셨다 이러거든요. 그분이 우리나라 이쪽이 아니고 북쪽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 번씩 들어오면 집에 엄마로 봐도 짜증이 나고 가족을 보면 짜증이 날 거예요, 본인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해. 빨리 그냥 느끼는 대로. 어디서 듣지? 오케이. 이렇게 잘. 발걷고. 뭐가 올까요? 뭐가 올까요? 떨리는 거. 왜 떨리지? 뭘 들으려 하지 말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은 그러면 느껴지는 대로 뭐가 이렇게 실릴 거예요. 알았죠? 네. 아, 벌써 와 있어요. 네. 별 미동 없이 울기만 하는 여재민 지원자. 잠시 후. 마스터의 소리에 따라 부채가 점점 강하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어떻게 화가 나? 응? 답답한 새끼. 누가? 얘가. 얘가? 누구세요? 선녀. 우리 여재민이한테는 어떻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왔어. 어떻게 하려고 왔어? 그냥 같이 몸을 데리고 놀으려고 왔나? 그냥 좋아. 좋아? 추워. 아이고, 추워라. 춥다는 소리와 함께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하는 지원자. 자, 우리 애기 씨. 몸이 무겁죠, 당연히. 벙 찌는데. 당연하죠. 지금 붕 떠가 있어요. 떨려요. 떨리죠. 테스트 중에는 대신님이 딱 들어서서 내가 누구다 하는 게 그게 진짜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참 진솔한 거야. 진실로 객기가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몸을 움직였구나. 진짜 씨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로 닦아내서 걷어내 줄게요. 그러고 나면 좀 차분해 줄 거예요. 나이 이제 20살뿐이 안 됐는데 안타깝기는 하는데 진심으로 한번 이 테스트를 진심으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계속적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은 진정 간절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자, 그러면 우리 여재민 씨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면서 당신의 빛나는 성수가 계시다면 증명하십시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고생했어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이신지? 네, 인천에서 온 강정하입니다. 두 번째 지원자, 강정하. 아빠를 일찍 여의고요. 어렸을 때도 좀 불우하게 자랐는데 되는 일도 없었고요. 답답할 때마다 물어보러 가면 이 길로 가야 된다고 하고요. 만약에 안 모시면 자식한테 내리고 또 저도 안진뱅이가 된다고 갈 때는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요.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자식한테 내림한다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받으러 온 것 그것뿐입니까?
아니,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언니가 어. 우리 바로 위에 언니가요. 모셨다가 이렇게 네. 내 모시고 네. 어. 그런데 저한테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언니는 그 지금 같이 왔거든요. 네. 기간이 모셨던 기간. 그 제가 잘 모르고 언니가 할 때는 제가 따라다니면서 말렸거든요. 못하게. 그럼 언니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런 대로 가야 된다고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할머니 모시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할머니 불사단지 이렇게 모시고 그러니까 있었는데요. 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모시면 큰일 난다고 저기 뭐 이렇게 또 해가지고 보내드리셔야 되는 선왕에 그 모셨다가 내몰은 기간이 얼마였냐? 기간은 1년도 안 됐어요. 오. 테스트를 통해 좀 더 알아보기로 하는데 이렇게 끈이랑 같이 잡으면 돼. 이렇게 그렇지. 신이 왔다 갔다 하는 영국이 태어났으니 뭔 말인 줄 알죠? 그냥 눈물이 막 나지 그쵸? 열나고 네. 못나고 원래 몸으로 더 쳐야 되는데 이거는 선생님들 다 여기 내가 치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신이 있어 언니 일로 한번 와봐요 전구 없진 않아 소리 소리 마 소리 소 소리 보다 보니 한스럽고 원스러운 게 분명하다. 이제 엎었죠? 우리 언니는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셔. 신명 외계 신명으로 가십시다. 뭔 말인 줄 알죠? 어? 본인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인정하죠. 본인은 고집이 있어서 안 돼. 여기는 신의 말을 들어야 되고 신이 절로 가라면 절로 가야 되는데 본인은 가면 딱 서 있고 반대쪽으로 가. 저쪽은 절로 가라면 절로 가는 것 같아. 자, 여기서 인정 안 인정? 인정. 평범하게 살아야 될 것 같죠? 네. 근데 신가물은 있어. 가물이 있어서 신가물은 누구나 있는 거야. 인구가 5천만이면 높고 낮고의 차이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언니는 신이 왔다고 하여도 언니는 부려먹는 신이 아니고 우리 강정아 씨 같은 경우는 이미 할머니가 같이 손을 잡고 들어오면서 장군님이 같이 다 옆을 싸갖고 들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살짝만 이렇게 하면은 우리 강정아 씨가 이 길을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신에서 이제 물을 탄다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강정아 씨한테 온 것 같은데 아까 보이지도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원래 원신들은 잘 안 보여주고 잘 안 느껴져요. 강정아 님께 2차 테스트의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송재경입니다. 세 번째 송재경 지원자. 우리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 시동 우리 동서랑 저랑 같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동서는 지금 신령님 모시고 가고 있고요. 저는 그때 빙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잘 지었어요. 그 이후에
어디를 가고 차를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구름 타고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절을 했어요. 절을 하고 일어나는데 제 입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예. 병명이 뭐였나요? 일단은 합병증으로 가셨는데요. 처음에는 아버님이 폐섬유화가 계셨어요. 당신을 보는데 계속 기침이 심하게 나와서 그래서 눈 확인법이 보이셨으면 여기는 이제 테스트를 받으러 온 자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예, 예. 본인이 내가 이 차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걸 내놔야 돼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냥 눈꽃 쌤은 어떨 것이다 어떻다 이렇게 한번 무당처럼 공수를 한번 줘보세요. 그냥 우리가 그 수준을 보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마 부담 갖지 마시고 어머니. 괜찮아. 왜? 자, 조금만 앞으로 한 발자국만 나오세요. 아우. 네. 오, 바로 아기가 들어오네. 아기가 바로 실려버립니다. 힘들지 마시고 네. 얘기해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선생님 무서워요. 되게 따뜻해. 자세히 보면 우리 영통 쌤은 어떤 느낌? 우리 엄마. 엄마 같은 느낌? 네, 포근한 우리 엄마 같은. 같은 느낌. 자, 우리 한시원 쌤은. 잠깐만. 응? 멋 멋쟁이? 멋쟁이. 아, 멋쟁이. 섹시하다. 예, 용궁쌤은.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아저씨. 옆집 아저씨. 푸근하다는 뜻이야. 편하다는 소리야. 가까이서 보자고요. 자, 이쪽 손. 어디서 오신 동자님이야? 저는 천상에서. 천상에서? 하늘에서. 아이고 그러네. 연금하신 동자님 맞아요? 네? 예. 몇 살이에요? 3살이요. 3살이요? 네. 잘 받으셨어. 그럼 안에 또 들어가 계신 분이 또 계세요? 혼자만 있어? 묘가 있기는 한데요. 얼굴하고는 잘 안 보여져요. 그럼 여잔지 남잔지 만나죠. 남자야. 아, 네. 네.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네. 잘하셨어요. 네. 아, 제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한시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영검을 떨었어. 그거를 맞췄고 그랬기 때문에 2차 테스트를 통과. 저는 통과시켜드리겠습니다. 2차 테스트 통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네, 충청북도에서 온 김정미입니다. 다음으로 등장한 김정미 지원자. 저가 아픈 지는 한 20살부터 아팠던 것 같아요. 어려우셨네요. 그러다가 저는 왜 아픈지를 몰랐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그러다가 이제 신내림을 했습니다. 언제 받으셨어요? 2014년. 2014년. 음력으로 10월 20일에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신당을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지독이 그 작년에 하면서 눌렀거든요. 진욱이 그것을 했어? 진욱이를 하면서 눌렀다는 뜻은 퇴송을 했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신당을 내몰았다? 없앴어요? 신당을 없앴어? 네, 신당은 지금 없습니다. 몇 년간 모시고 계셨어요?
무엇인지는 한 갖고 있는 건 1년 정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잘못 지금... 아닌 사람을 내려준 거라고 생각. 아 그때는 제자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가졌고 지금은 지금 정신병원 들락날락. 정신병원에 들락든다는 솔직한 고백. 이게 틱 장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복용하는 약이 있거나. 네. 이제 우울증도 같이 와 있고 공황장애도 같이 동반된 게 살짝 보이거든요. 네. 그 상태로 솔직히 얘기해 줘봐요.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약을 먹고 있네. 예. 그 복용 약을 먹고 복용하고 있어요? 발작이 일어나서 먹지를 못해요. 살생에 네. 그 피비린내가 진동을 해. 누린내랑 그 파충류 냄새 아시죠, 선생님? 한시원 쌤은 코 막고 있어. 그러니까 100% 이건 빙의 상태고 지금 그 지금 그 모습 그렇게 이 입술 이렇게 움직이고 당신이 눈동자 이렇게 흐려질 때마다 그분이 이렇게 확확 들어차요. 어? 머리가 아파. 너무 안타깝다, 쌤. 쌤 거 한 번. 손 줘 봐. 흰맥을 잡아 보겠습니다. 빙이 맞네. 나를 믿어. 내가 오늘 당신의 안에 어느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줄 테니까 뱉어. 네. 알았지? 자. 오래전부터요. 엄마만 계셔? 다른 그 청춘 남자? 또 그... 다 있어요. 다? 다. 그러면은 엄마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여. 자, 어머니 대답. 네. 네. 안에 몇 명 들어있어요? 3명. 자, 무릎 아래 애기들. 네. 자, 하나, 둘, 셋. 애기들 대답. 네. 몇 명? 네. 애기 몇 명? 4명. 너 누구야? 언제부터 와 있었어? 응? 전부 다 정지 딱 차고 정미 나와봐. 정미. 네. 정미 씨 살고 싶어? 네. 살고 싶어. 살고 싶지? 네. 한 방에 꺼낸다. 입 벌려. 자, 한 번에 하나, 하나, 둘, 셋. 됐어. 자, 비리고 구린 거 먹고. 자, 몸에 감겨있던 너 구렁이 숙세 죽여버려. 시끄러. 괴로워하는 지원자를 위한 퇴마의식. 자, 정미 씨. 다 뺐어. 울지 마. 살려줄게, 울지 마. 얼마든지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울지 말고.
경희 씨. 나 앉아서 얘기해 줄게. 머리. 뭔가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당신 제사 아니야. 네. 정신과 약 먹어야 되고. 선생님들을 보기에 지금 얼굴이 많이 맑아지셨죠?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자기 자신한테 용기를 줘요. 지금 안 하잖아. 아까 이렇게 막 하는 거 안 하잖아. 아까는 힘이 없었어. 힘내고 알았지? 네. 그래. 네. 신의 제자가 아님을 기뻐하는 김정미 지원자 탈락.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15위 지원자. 증상이 나타난 건 얼마 안 됐는데요. 몸은 계속 아팠었고요. 많이 이유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막 몸에 힘이 없고 막 이렇게 속이 체한 것도 아닌데 계속 오바이트가 쏠리고 밥 먹으면은 그리고 과하게 살이 쪘다가 과하게 빠졌다가 최근 들어 보이기 시작한 게 있는데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는데 형상들이 뭐 고깔 쓰신 분, 하얀색 옷 입으신 분은 제일 많이 보이셨고. 하느님은 뭐예요? 지금 아무 일도 못하고 있어요. 본인이 뭘 먹었을 때 먹고 싶어서 먹지만은 본인 보기에 토가 나올 것처럼 굉장히 시끄럽게 이 집에 약 먹고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약 먹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본인이 이게 몸이 본인은 신이라고 물론 신이 오기는 왔어요. 신은 누구나 붙을 수 있어요. 오기는 왔지만은 허주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몸에. 너무 아픈데. 그냥 편안하게 해요. 한테는 와서는 안 된, 그런 게 이 몸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본인이 그 답답하고 그런 거야. 과연 마스터들의 평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몸에 허수가 너무 많이 들어앉아 있는 걸 저는 보여요. 그래서 좀 잘 닦아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라고 그려집니다.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평범하게 사시기를 권합니다. 네. 마음을 안정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만장일치 불통 판정.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주안에서 온 이종길이라고 합니다. 이번 지원자는 중년 남성. 최근에 이제 저희 이혼은 아닌데 아기 엄마가 싫어서 이제 집을 나오게 됐고요. 그게 5년째. 예. 그 이후로 지금 현재 갑자기 통장이 압류가 들어오고 돈의 시력이 마르고 제가 회사에 나가면 못 나가게끔 그렇게 증상이 계속 있으면서 제가 몸을 계속 아파가면서 어디가 아팠어요? 예, 제일 많이 아픈 곳은 왼팔 쪽이 많이 아프고 그리고 다리 왼쪽 다리 좀 많이 아프고. 이종규 씨, 단지 인간의 희노애락 중에 조금 고비가 온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신이라고 생각하는 자세는 잘못됐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누구든지 힘든 일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병 증세가 제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냥 누구나가 겪고 있는 상황들의 그냥 일상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생의 고비를 맞은 것뿐이지 이거 꿈에서 신병은... 저기 그러한 것들이 증세가 다 네? 꿈에서 네. 이제 뭐
그런 거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올려서 안 올려지면 네. 포기를 하세요. 네. 이거를 이쪽 오른손에 들고 네. 이거를 이쪽에 들어봅시다. 그리고 네. 네. 그러고서는 눈 살짝 감고 몸이 막 떨리면서 가슴이 답답하면서 네. 예, 눈물이 나올 쪽 말 쪽. 그렇죠.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조상 가래를 좀 받아가지고 본인이 이 길을 가고 싶으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네. 진짜 본인이 자동 천문을 터트릴 그럴 각오로 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조상 가래를 하면 뭔가 열려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저는 좋겠다고 네. 보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종길 지원자 1차 테스트 탈락.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지원자는 20대 청년 민동준. 나오게 된 이유는요. 제가 너무 살면서도 너무 힘든 것들이 진짜 많았어요. 많았는데 계속 소리도 들리고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거지만은 제 자신이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워. 본인 귀문을 열은 적이 있어? 구탄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자의 손길이 왔다 갔어? 네. 얼굴을 보는데? 네. 몇 번이나 했지? 몇 번은 아니고 한 번이에요. 한 번? 네. 그러고 나서 증세가 더 심해졌죠? 네. 네. 그곳이 무슨 곳이에요? 내린 곳이요. 그러니까 곳이.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본인 내리는 상태가 어떤 거 아니야 지금. 네. 그렇죠. 그럼 신당을 모시고 있어요 지금? 아니. 신당을 안 모시고 할머니 단지도 없고. 단지는 있어요. 제가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 딱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선생님한테 자신 있게 얘기해봐요. 무서워서 말이 안. 괜찮아요. 편안하게 해도 돼요. 지금 정신적으로도 이 자체의 몸주나 직성이 너무 잠들었어. 기가 죽었다고 사기 죽어 있어. 내림굿을 받은 적이 있다는 지원자. 마스터들의 테스트가 시작됐다. 남자, 청춘, 어?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창백한 그대. 얘기해봐, 춥지? 네. 춥지? 자, 민준! 선생님, 눈 봐. 눈 마주쳐봐. 눈동자 마주쳐. 자. 하나, 둘, 셋. 눈 감아. 눈 감아. 자. 누군지 말하게끔 여기 대천문 지금 열었어. 네가 진정한 신인지 아닌지 말할 수 있어. 이 판 여는 거야. 입 벌려봐. 자, 수살기 얘기해봐. 존재. 어? 언제부터 들어와 있었어? 응? 떨지 말고 따뜻하게 해줄게. 민준, 눈 떠. 자, 춥고 떨리는 거 느끼지? 느껴졌어? 추운 거? 어? 일단 감옥을 오는데 너무 자신이 없어. 응. 근데 그 자신감에 조금 자신감을 좀 불어넣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내가 이제 선생님을 도와드렸지만은 감옥은 조금 있었어.
있어요. 네, 있었어요. 그래서 2차 통과? 저는 좀 한번 2차에 올려보내서 한번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호주가 오셔가지고 호주가 와가지고 본인을 자꾸 감아 돌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차 테스트를 잘해가지고 한번 끝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요. 네. 뭐 이리 되든 저리 되든 그럼 그래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힘을 내서. 아무튼 용기 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이신지. 김포에서 온 조철희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지원자 조철희. 일을 하면서 이제는 아파트나 제가 그런 데서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는 영가분들 계시는 것도 보고 배송하다가 새벽에도 배송하다가도 가끔가다 나타나셔가지고 놀랄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모습이었어요? 본 게. 처음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인데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은 창밖으로 그분이 서 계시는 게 그림자체로 보였었어요. 언제나 또 운전하다가도 또 머릿속에서 이제는 아기 같은 거가 막 머리로 빼고 막 돌면서 막 귀여운 모습으로 막 그런 것도 몇 번 봤었거든요. 조철희 씨, 네. 지금 올해 조철희 씨가 많이 많이 힘들죠? 네. 지금 조철희 씨 같은 경우는 신의 그 영역이 분명하기는 합니다. 본인 몸에 네. 본인이 우리 같은 제자주를 많이 타고 태어났고요. 저 딱 보면 어디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건강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좋은 것 같아요? 혈관 같은 게 별로 안 좋으신 거 어디요? 혈관 같은 게 별로 안 좋으신 거 같아요. 혈관. 좀 몸이 많이 무겁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 것도 느껴져요. 몸이 좀 무거운 것 같다. 여기 우리 옆에 한시원 선생님은 어떠신 것 같아, 진짜? 선생님은 드시는 거 잘 못 드실 것 같거든요. 저요? 예. 잘 먹는데. 아, 야유여서? 그런 것도 있고요. 좀 드셔도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실 것 같다는 그게 좀 들어요. 예. 가리시는 것도 있으신 것 같고. 가리는 네. 게 있다. 네. 그 말이 맞아요. 선생님은 그 뭐냐 혹시 허리가 별로 안 좋으신가요? 맞아. 네. 아우 잘 잘 허리 아파요. 네, 네. 맞습니다. 자, 본인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네. 아 내가 말을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전혀 하시면 안 돼요. 네. 응? 우리 하시고 한번 해봅시다. 아무것도 느끼시는 게 없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예. 저분은 신의 기운은 오기는 왔지만은 어떤 거겠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생각을 하면 생각대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우리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좀 한 2차 테스트에서 한번 조금 나도 2차 테스트를 한번 더 받아봤으면 좋겠고 당신의 감은 적중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게 바로 돛줄이거든. 나는 솔직히 내가 어디 아프냐고 선생님들 물어보러 간 이유가 네. 돛줄 중에 신명 중에 하나가 약줄이거든. 맞아, 약명이 맞아, 있거든, 사실은. 맞아.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물어봤는데 내가 아픈 곳을 맞추더라고, 사실은. 맞아. 그래서 내가 붓고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 물론 다 의견이 틀리겠지만 어떠세요, 다들? 저는 2차에 한번 올려서 저도 그런 생각 한번 봤으면 네. 싶은 자, 세 분의 선생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네. 2차 테스트의 기회를 드립니다. 네. 네. 잘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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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쓰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인지. 부산에서 온 정은주입니다. 아홉 번째 지원자 정은주. 일단 지금 생활이 너무 바닥을 치고 있고 지금 힘든 상황이라 여기저기를 다녀보니까 이런, 네, 이런 데 좀 그런 게 있어서 많이 풀고도 살아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좀 힘들 수도 있다, 사는 게. 예, 그래서 정말 좀 그런 게 무엇인지도 좀 알고 싶고, 예. 눈에 좀 보이거나, 이런, 이렇게
이렇게 뭐 내 눈앞에 뭐가 스치거나 혹시 그런 어깨에 뭔가 앉아있다는 걸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꿈을 꾸거나 그랬을 때 그건 네. 우리 뭐 할머니라든지 아니면 네. 뭐 호랑이가 있는 그거를 한번 운전을 하고 가면서 네. 이제 어디 사실은 불을 켜러 간다고 갔는데 고속도로가 있는 산인데 네네.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데 호랑이가 보이는 근데 지금 호랑이가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네. 할머니가 보인다 근데 이거 일반 사람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선생님, 만약에 우리 선생님 네. 세 분께서 당신은 제자입니다. 네. 라는 답을 주신다면, 네. 만신의 길을 예. 갈 자신이 있으세요? 제자 길을. 피할 수 없다면 또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이제 보면은, 요 밑에 이제 발 밑에 보면 뭐가 있어. 근데 제일 많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한 가지. 근데 정확히 안 맞춰도 돼요. 그러니까 느낌상 이게 뭘 것 같아? 눈을 감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집중하세요. 집중하시고. 과연 테이블 밑에 뭐가 있을까? 마사지인지 아니면 이런 통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됐습니다. 굿. 오케이. 네, 수고하셨어요. 맑은 기운과 탁자 밑을 보는 화경의 눈을 가진 것을 증명을 하셨기 때문에 네. 자, 2차 테스트에 참가하도록 자격을 부여합니다. 정은주 지원자 1차 테스트 통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열 번째 지원자 장동선. 점을 보러 가면은 이제 신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한 8, 9 대부터 이제 가면은 점을 이제 신 가물이다 신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로만 듣고 이제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받을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또 이제 하는 일도 하다가 이제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좀 일어나려고 하면은 엎어지고 안 되고 하다가 이제 죽을 때까지 간 거죠. 죽을 때까지 가다가 이제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마지막으로 신이라도 받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게 이제 제 마음속에서 빌고 산으로 그냥 이제 방난자처럼 산으로도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신을 받으신 거죠? 그렇죠. 신을 받았죠. 그럼 현재 신당을 갖고 있나요? 지금은 갖고 있어요. 몇 년 되셨어요? 올해 지금 11월 달이고 5월 달. 영적인 감흥이 느껴지지 않아요? 신내림을 하고 나셨는데도? 받을 때는 네. 느껴졌어요. 받을 때는 이제 감흥이 와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막 이제 오글차게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누구나 그래. 그러면은 신 받고 나서 기도라도 그러면은 얼마나 해봤어요? 솔직히 지금 기도는 많이는 안 다녔어요. 지금 여기에 서 계시는 당신은 어떤 심정입니까? 심정은 그냥 답답하고 한스러운. 어떤 게 한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림을 받은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아요? 후회하지는 않아요? 네. 우리 동선님은?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진짜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매달리고 싶어요. 매달리고 싶은데 이게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이게 자꾸 마음은 매달리고 싶은데 마음은 한 딴 곳으로 가고. 부채 방어 들을래요? 네.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지원자. 테스트를 통해 어떤 답을 얻을까? 명세 복세 장신? 네. 혼야 선배 가림을 하시고 오늘은 다 어때요, 느낌이?
소름만 올라가요. 소름만 올라? 네. 그냥 몸에 그냥 서기발만 도사요라고 말하는데 맞아.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끌어낼 수 없거든. 네. 그래서 제 의견은 한 번 더 2차 테스트를 통해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깨에 지금 왓슨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기가 지금 어깨에 앉아 있습니다. 본인한테 앉아 있어서 본인이 아우 지금 내가 틀리는데 본인한테 몇 번에 가르쳐 줬으나 먹고 사는 게 급급해 놓으니까 돈이 있어야 뭐를 할 거 아니야 본인이. 그런데 네.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통과 오늘 한번 해보세요. 본인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내면의 자아를 끌어내 보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더 마스터 1차 테스트에 임한 14명의 지원자들 중 이제 4명의 지원자만 남았다. 다음 주 신에게 바로 가겠다는 다짐하에 왔습니다. 2년 전부터 책으로 손금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냥 잠집에 가가지고 잡다나 웃자고 그냥 봤는데 넌 신발아야 돼. 지원자들의 리얼한 신병 테스트가 이어진다. 영적 추리가 필요한 2차 테스트.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라. 과연 운명의 결정자, 그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지금부터 3차 테스트까지 통과할 수 있는 지원자들을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주 더 마스터 놀라운 시간이 계속됩니다.